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처음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능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 뒤에서쓰을 칭찬하사 마음에 분신하시고 대사도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념것과 경진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에서 지었음을 칭찬하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나 보안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자,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있지만 그 노아에게는 사실은 아들셋, 여물이셋, 그리고 여덟 사실은 있어요. 이 노아 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담부터 노아때까지 해가지고 계속 떠났으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노인분 사이와 일분 사이에 공기가 없어서는 충분히 그런 내가 땅에 모여 붙으러 왔느니 그의 불 그게 뭔 불이야 성령의 불 그러니까 무슨 땅속에서는 정신의 불과 여부를 이게 불을 잡고 계시고 무슨 땅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잡은 만큼 지금 이제 한국에 같이 하고 싶은 대로 뭐 놀러도 가고 결혼도 하고 그냥 뭐 바람도 피우고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런데 우리는 뭘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그래야 뭐를 이겨? 죄악을 이겨. 그러면 똑같이 여기 살다가 이 사람들이 물심판 죽듯이 똑같이 살다 이 사람들은 뭔 심판으로 죽어? 불심판으로 죽을 거 아니냐. 그게 지금 뭐 장사가 좀 잘 되고 안 되고 뭐 애들이 공부를 좀 잘하고 못하고 뭐 신랑이 좀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뭐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그까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은 꼭 구원받아 놓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양태가 살아가는 양태가 계시록 22장 11절을 보세요.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합니까? 방주에 들어가야 되겠어? 안 들어가야 되겠어? 그지 그지 그지. 근데 왜 안 들어갔대?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는 대로 살고 안 들어가는 사람은 안 들어가는 대로 산다 이거요. 자 지금 불심판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대로 가고 또 죄악을 짓는 사람은 오늘 또 죄를 지고 그대로 가는구나. 시작.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 그럼 꼭 부탁드립니다. 노아 때나 지금 때나 은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참 귀하다. 은혜가 귀하다. 제가 목회를 하고 살아가면서 그래 돈이 귀한 게 아니고 뭐 건강도 귀중하지만 그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귀하다? 은혜가 귀하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딱 꿇고 앉았는데 어쨌든 인간은 다 누가 만드신 거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만든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지금 들여다보면 병든 자도 많고 환난당한 자도 많고 고통당하는 자도 많고 가난한 자도 많고 촛불 드는 사람도 많고 태극기 휘날리는 사람도 많고 다 저렇게 많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쨌든 인간이 부족하고 잘못해서 저렇게 된 거는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기도가 그거요. 그때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워. 그러니까 죄악에 지쳐서 고통당하지 말고 그 죄를 가지고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당자가 보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 돈 다 까먹고 죽게 생겼잖아. 근데 당자가 그놈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너 이놈 새끼 다리 걷어하고 그러지 않고 다 뭐 해줘버려? 용서해줘. 나는 꼭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질병 때문에 힘들건 죄악 때문에 힘들건 가난 때문에 힘들건 그놈을 다 가지고 짊어지고 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고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걸 내가 짊어지고 사냐 말이오. 다 뭐해라? 내려놓으라. 그냥 그래서 나온 좋은 복음성가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할렐루야. 그냥 살든지 죽든지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 알아서 허시 없어서 그냥 다 갖다 뭐 해버려. 그냥
맡겨놔버려. 다 갖다 맡겨놔.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지 말고. 그것도 믿음이요. 맡겨놓는 것도 뭐라고요? 믿음이요. 다 주님 앞에. 그래가지고 탕자가 뭐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오니까 용서 절대 못 한다 그러지 않잖아요. 나오기만 하면 아유 그냥 막 뭔 말만 하면 막 찬송이 떠오르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사람하고는 너무 다르잖아. 사람은 절대 용서 못 해. 내 눈에 흙이 나. 하나님을 안 그래요. 구약시대는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었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열두 자식을 낳아서 큰 국가를 이루고, 신약은 열두 제자를 낳아서 전 세계 복음화를 시켰으니까, 야, 몇 명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막 뭐가 많아야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솜씨가 있어. 하나님의 솜씨. 욥기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도 돼. 에? 조그만하게 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것도 네 박자로 봅시다. 크게 시작해서 커지면 1등이고, 조그만하게 시작했어도 커지면 2등인데, 크게 시작해서 조그만해버리면 3등이고, 조그만하게 시작해서 조그만해버리면 4등이요. 자, 시작. 물론 이제 그 1, 2, 3, 4등이 또 바뀔 수도 있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개는 1번이 좋아. 크게 시작해서 크게 되는 게 좋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고 조그만하게 시작해서 어떻게 크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큰 기업을 이룬 사람이 시작부터 크게 시작해서 거기까지 간 게 아니고 조그만하게 시작을 해서. 정주영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올 때 뭐 한 마리가 갖고 왔어. 소 한 마리가 가지고 왔어. 가지고 그놈 가지고 이러고 해가지고 처음에 쌀가게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고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동공장하고, 그 다음에 조선소 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기업을 이뤘단 말이요. 근데 이제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거요. 자, 정주영 할아버지는 고향이 어디요? 이북이요. 그 이북에서 소 한 마리가 가지고 내려올 때 이미 남한에는 부자가 많았단 말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면 소 한 마리가 가지고 그렇게 부자 될 때 남한의 부자는 뭐 된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개념 속에는 무슨 개념이 꽉 쪄들어 있냐면 돈이 돈 번다. 그 개념이 쪄들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정주영 할아버지가 돈이 있어서 돈 버는 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죠. 오히려 돈은 누가 더 많았어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꼭 그것이 무슨 절대적인 진리인 양 고전관념 속에 빠져있지 마라 그 말입니다. 큰 교회가 교인을 다 뺏어간다. 그러면 큰 교인은 계속 커지고 적은 교인은 계속, 그 큰 교회도 결국 조그마한 교회가 그렇게 커진 거잖아. 큰 교회도 쪼그러지는 데도 있을 거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다기 나릅니다. 다 뭐다? 그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뭐 재산이 있건 없고 없으면 어때요? 시작은 미약해도 어떻게 나중은 창대해지면 되는 거. 말씀대로. 아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막 무슨 인간을 막 거기다가 막 천만 명 1억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 그 넓은 에덴 동산에다가 지구에다가 몇 명 만들어 놨어? 한 명.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데, 아, 혼자는 안 된다 해가지고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하나 만들어서 몇 명 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건 몇 명이요? 두 명이요. 그러니까 이 넓은 우주에 하나님이 만든 건 두 명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넓은 우주에 둘이 어떻게 자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둘이 얼라리꼴라리 해가지고 지금 죽은 사람 다 빼고도 74억이 달어 있어. 그러니까 인류를 이렇게 퍼치는 데는 몇 명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는 막 인류가 막 퍼져가다가 언제 다 죽어버렸다고?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 그때 노아가 없었으면 인류는 끝났습니다. 근데 다행히 노아가 뭘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그래갖고 아들 세도고 맷누리 세도고 여섯, 노아는 이제 늙어서 아기를 못 낳고 그 셋이서 아기 낳기 시작해가지고 인구가 지금 74억이 도산되니까 그 성경적 근거가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애를 뱉는데 쌍둥이를 뱉어. 뱃속에 또 아기가 싸워. 그러니까 리브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뱃속에 또 아기가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놈 새끼들은 왜 뱃속에 또 싸운다냐 그러지 않으시고 두 국가가 내 태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를 우리가 볼 때는 아기지만 하나님 볼 때는 국가란 말이오. 그러니까 이제 에벤져자 가면 허허 국가가 그 안에 있구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 요셉이 이제 애굽에 들어갔어. 혼자 들어가가지고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을 불러들인 게 70명이었어요. 430년 지나면서 그게 한 200여만 명으로 늘어나.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바로 들어갔으면 모세도 들어갔을 텐데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 바람에 모세는 늙어서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 줍니다.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먼 상속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 상속하듯이 유다 지파는 이 땅 가져라, 므낫세 지파는 이 땅 가져라 이렇게 이제 땅을 나눠줄 때 그 땅을 분배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신 것입니까? 지금 저게 뭔 말이냐면 우리 지파가 큰데 땅을 그렇게 조금 주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요. 예.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달라는 거요? 많이 달라는 거요.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달라.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많이 준 게 아니라 뭐라고 처방을 하냐? 15절로 갑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됨으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릿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삼립에 올라가 스스로 뭐 해라. 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명언이냐. 자, 가정으로 가져올게요. 아버지, 왜? 아니, 재산을 이렇게 조금 물려줘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재산을 더 많이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네가 벌어. 그 얘기요. 나머지는 네가 벌어. 자, 이제 요걸 패턴을 바꿔서 땅이 좁아요. 그러면 개척해. 예. 아버지 재산이 적어요. 네가 벌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 땅이 좁아요. 아버지 돈이 너무 적어요. 바로 그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물려줘서 채워주는 게 아니라 네가 뭐해서? 벌어서. 네가 뭐해서? 개척해서. 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 정신을 심어줬다? 개척 정신. 그러니까 어설프게 물려받는 재산보다 개척 정신이 낫다 그 얘기하려고 그래. 옳지. 시작.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막 그냥 자식한테 많이만 주면 되는 줄 아는데 좋지 많이 주면. 근데 정신이 틀려먹으면 많이 줘도 그래서 나온 속담 재산 3대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또 17장 16절에 불평을 해요.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난 사람에게는 벳산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 거하는 자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무가 많아서 개척하기 어렵고 걔네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쳐들어가기 어렵다 그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여호수아가 뭐라고 처방합니까? 17장 17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길로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비록 삼립이라도 네가 개척하고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난 사람은 비록 철병거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군을 쫓아내면 될 거 아니냐. 할렐루야. 자, 이걸 또 가져올게요. 아버지 돈이 너무 적게 물려주셨어요. 네가 벌어. 돈 벌기 어려워요. 어려워도 벌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니 어렵다고 다 못 버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들려요. 아니 철병거가 있으면 어때요. 그까이 거 네가 다 물리쳐버리면 되는 것이지. 이게 성경 속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자, 땅이 없으면 뭐래도 개척하고 삼립이래도 개척해. 적이 강하면 까짓 것 네가 뭐 하면 된다? 물리쳐버리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 정신을 심어주신다?
개척 정신. 그걸 영어로 파이오니아라고 그래. 파이오니아. 개척 정신. 거친 땅을 일구어 논이나 밭과 같이 쓸모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 새로운 영역, 운명, 진로 따위를 처음으로 열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독교에, 우리 기독교에 성경 속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정신이 두 개가 있다면 첫째가 개척 정신, 두 번째가 정복 정신입니다. 자, 개척 정신, 그러면 여러분은 정복 정신, 그럽시다. 개척 정신, 정복 정신, 그럼 개척 정신과 정복 정신만 있으면 아무데나 내놔도 살아.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식이 그냥 아무 고생 없이 물려줘서 살게 하는 게 낫겠어? 그냥 어디다 내놔도 살아갈 수 있는 야무드럭 싫은 놈으로 만들어 놓는 게 낫겠어? 그럼 알기는 뭐 이런.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심어주는 거요. 개척 정신하고 정복 정신. 그게 성경이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할렐루야. 땅을 뭐 해버려라?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에 오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땅은 놔두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정복하는 거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단 말이요. 그 정신이 계속 흘러서 다윗도 보세요. 사무엘하 8장 11절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뭐한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브레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우브의 아들 하다에셀에까지 로약한 것 같이 드니라. 그러니까 다윗도 다 뭐 해버렸어? 그냥 정복해버렸어. 아담도 뭐 해버렸어? 정복. 그러니까 아브람도 뭐 해버렸어? 정복해버렸어. 전부 믿음의 사람은 뭐 해버려? 오늘 여러분은 신앙가버려? 정복해버려. 할렐루야. 아, 이 정복정신, 정복정신. 근데 대한민국의 정신은 어떤가?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네, 이제 대한민국을 따져봤어. 대한민국이 역사가 4300 벌써 50년 됐네요. 역사가 4350년에 전쟁을 931번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그런데 이 전쟁 931번을 들여다보면 쳐들어간 정복 전쟁은 별로 없고 맨 쳐들어온 전쟁만 있어. 아,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으로 뭔 정신이었구나. 에? 정복정신, 또 개척정신이었구나. 우리 조상들이 그 왜 그랬을까? 정복정신과 개척정신을 심어주는 종교적 사상과 배경이 없었다는 거. 내가 뭐 어느 종교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 여러분 왜 귀신을,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느냐?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지만 우상 속에는 그런 정신이 없어. 이놈의 귀신들은 무슨 개척을 하고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워 보릿고개 먹을 것도 없는 데다다 야 이 자것들아 나 좀 대접해라. 그래서 자기도 못 먹는 조기를 막 제사 지낼 때는 나는 귀신한테 내가 얘기 미안하지도 아니야? 아니 내가 귀신이라면 막 그렇게 주려고 하면 나는 괜찮으니까 너 먹어라. 난 그러겠어. 그런 정신이 들어가는 곳에 어떻게 잘 사겠냐. 그래서 제가 지금 전 세계 나라가 234개가 있거든요. 234개 나라 중에서 잘 사는 나라 30개를 뽑아봤어. 그랬더니 28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야. 미국, 뭐 영국, 굴란서,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전부 잘 사는 나라들 보세요. 다 뭐가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복음이 들어가면 왜 잘 사냐? 그 복음 속에는 많은 정신 중에 두 가지가 있어. 오늘 설교 제목대로 뭔 정신? 개척 정신. 또 뭔 정신? 근데 우리나라는 뭘 개척했고 뭘 정복했냐고.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조상들은 피난정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못 사는 이유가, 우상을 섬기는 못 사는 이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도 못 살지만 우상 속에는 그런 훌륭한 정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훌륭한 정신. 안타까워서 그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이런 과학 뭐 이런 게 좀 많이 발달 안 하고 그냥 농사 짓고 살았잖아요. 그 이제 봄이면 씨를 뿌려, 여름이면 자라고 가을이면 거두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사계절이니까 겨울은 세 달 동안 놀아. 아유 진짜 성경이 우리나라에 일찍 들어왔으면 내가 볼 때 노는 겨울에 놀지 말고 산을 뭘 하는 거예요?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을, 우리나라는 산이 70%니까 산을 계속 개간하면 이제 밭이 되잖아. 그러면 한마지기라도 겨울 내내 밭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늘어나, 이제 농사질 땅이 그 다음에 또 늘어나.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개간을 해서 땅을 늘려 놓으면 시작은 미약해도 한 10년 지나면 이제 그 사람 뭐 돼? 부자 되잖아. 그렇게 살아야 성경의 원리에 맞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가을에 농사 딱 쳐놓고 겨울에 할 일 없으니까 전부 사랑방에 모여서 뭐 하는 거요? 에? 화투를 치는 거요. 그래가지고 농사 진 것 겨울 내내 다 잃어버려. 아니 여러분 주변에 집안에 그런 집안 있었어요 없었어요? 추두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정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다? 예수의 정신. 그 예수의 정신은 뭔 정신? 또 뭔 정신? 나는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계속 내가 지금 정신 개조를 시키는 거예요. 정신 개조. 뭔 정신? 개척 정신. 또 뭔 정신? 그럼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뭘 개척해야 된단 말이냐? 우리의 삶에 중에 이제 많은 개척해야 될 것 가운데 기도를 개척하시기를 바래요. 뭐를 개척하자? 자, 이 기도가 왜 내가 이 기도를 맨 먼저 얘기하냐면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요? 기도요. 자, 그러면 같은 기도인데 예를 들어서 엘리하고 사무엘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봐. 엘리와 사무엘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은 제사장이라도 봐도 돼. 근데 뭐에서 인생이 그렇게 차이 나냐? 굉장히 차이 나는데 이 기도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는 뭐가 안 된 사람이고 기도의 개척이 안 된 사람이고 사무엘은 뭐가 된 사람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자세를 쭉 몇 군데를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는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젖 문설주 곁 의자에. 한 말씀 봐. 지금 엘리는 뭐 하고 있어요? 앉아 있어. 아이고 앉아 있느니 뭘 해야 돼? 아니 왜 앉아는 있으면서 기도는 안 하냐고. 앉아 있느니 기도하지. 옳지. 시작. 어이 앉아 있느니 기도하세. 옳지.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줘봐. 옳지. 시작. 그러니까 엘리는 계속 앉아만 있지 기도를 안 해. 앉아만 있지 기도를 안 해. 사무엘상 2장 12절 시작.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아니 제사장이 여호와를 모르면 누가 아는 거예요? 저 정말 요즘으로 가져오면 목사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니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면 누가 알아 이거 도대체. 불량자래. 불량자라.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요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요와의 제사를. 그러니까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이 제사를 무시해. 요즘 말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예배를 무시해버려. 그러니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종을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 영영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나님 너를 존중하는데 네가 하나님 무신가 하나님 너도 무시겠다 그 말이야.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이야.
그래서 결국 사무엘상 3장 2절 이하를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 잘 보지 못하는데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엘리는 처소에 누웠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등불 아직 꺼지지 않았으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그러니까 위치가 엘리는 어디서 지금 뒹굴뒹굴하고 있고, 지 침대에서, 사무엘은 어디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에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위치가, 이 위치가 왜 중요하냐. 시편 84편 10절을 보세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저 뉘앙스상 얘기하면 내가 청와대 거하는 것보다 교회 사찰하고 싶다 그 말이죠. 뉘앙스상으로 얘기하자면